자, 팡요정. 단어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비즈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파이어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관련 기사나 글을 읽다 보면 재테크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특히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일찍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 보니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이 거론되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파이어란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의 첫 글자로 만들어진 약어입니다. 보통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를 늘려 재정적 자립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특징, 파이어족은 빠르면 30대 말,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최소 수입의 절반 이상, 많게는 70에서 80%까지 저축하는 극단적 절약을 선택합니다. 또한 자산을 빨리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테크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래. 파이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붕괴하며 불황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풍족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가 여기에 주목하고 재정적 자립을 빨리 하는 데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후 10년간 파이어 운동이 미국을 포함해 호주, 영국, 네덜란드, 인도 등에 점차 확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년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파이어족의 상당수가 이른 은퇴보다 재정적 자립에 중점을 둡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보다는 절약하며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판. 이런 은퇴로 인해 잠재소득이 저하됩니다. 보통 소득이 40대의 최고점에 이르는데, 이른 은퇴로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이 줄어듭니다. 또한 은퇴 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 시기에 의존할 경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생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직종이 아니면 절약을 통한 재정적 자립이 어렵습니다. 변화. 우리나라에서 파이어족의 의미는 약간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기 위한 돈을 빨리 모아 은퇴하고 모은 재산에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생겨 생활이 유지되는 목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절약과 더불어 주식, 코인, 부동산, 부업 등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유지되는 분야에 재테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 파이어족은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 저축과 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절약과 투자를 지속해야 재정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지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는 주제로 설명드렸는데요. 자, 파이어족. 단어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파이어란 뜻은 경제적 자립과 조기 퇴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퇴직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파이어족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은퇴를 빨리 해서 놀고 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부자로 은퇴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